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샤오미 사운드바에 관련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샤오미 사운드바를 오래 사용해보지 않고 잠깐 동안 사용해보고 리뷰했기 때문에 약간 깊이 리뷰하는 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께 구입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사운드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제품은 리모컨이 따로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네, 눌러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금이나마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 사운드바에 관련해가지고 이 음질에 대한 퀄리티에 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원음, 제가 들려드리는 그 음악의 원음을 들려드린 다음에 TV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샤오미 사운드바의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사운드바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실험해보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음, MP3 파일 자체를 영상에다가 삽입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감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듣고 오신 거는 제가 MP3 파일을 영상 편집 파일에다가 바로 그냥 넣어가지고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원래 음악이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오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음악을 TV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TV는 와사비 망고 TV이고 그 TV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는 네, 그렇게 좋은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TV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웅장하게 뭔가를 시청하고 싶거나 영화를 감상할 때 그때 살짝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TV 음악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거는 TV에 달려있는 TV 스피커 네, 그걸 통해서 재생을 해봤고요. 이렇게만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크게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샤오미 사운드바를 딱 장착하게 되면 네, 그 음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음악도 지금 같이 들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샤오미 사운드바를 장착을 하니까 완전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없더라도 현재 네, 샤오미 사운드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음질 차이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운드바에 딱 입문으로 이제 들어선 느낌이 들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사운드바가 있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샤오미 사운드바를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샤오미 사운드바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네, 그러신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원음, 그 다음에 TV 그리고 사운드바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은 음악을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리모컨이 없어서 사용하긴 불편한데 나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운드바에 리모컨 기능은 없지만 좀 괜찮은 TV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샤오미 사운드바로 나가는 그 출력에 그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네, TV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TV를 쓰시는 방법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샤오미 밋박스, 그 다음에 크롬캐스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크롬캐스트랑 샤오미 밋박스에서 볼륨을 자체적으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샤오미 사운드바의 볼륨은 거의 최대로 올려뒀고 실제 컨트롤은 크롬캐스트나 아니면 샤오미 밋박스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집에서 셋톱박스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통신사랑 결합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셋톱박스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또 볼륨이 또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샤오미 사운드바의 볼륨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실제 컨트롤은 셋톱박스, 셋톱박스에 있는 볼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하게 되면 굳이 리모컨이 없더라도 리모컨이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게 한 6만원 정도? 네, 그렇게 주고 샀는데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샤오미 사운드바가 없다라고 하면 방금 들으셨던 그 TV 소리로 들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음질이 되게 안 좋다? 딱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사운드바를 한 번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샤오미 사운드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샤오미 사운드바를 계속 사용할 거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